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손실보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고장수 공동의장 연결해서 임대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손실보상제 참 논란이 네. 많았었는데 일단 오늘부터 손실보상 신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네. 오늘 뭐 신청하면 또 당일날 신속보상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당일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주변 자영업자분들 많이 신청하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손실보상이 지급되기 시작해서 예. 시작부터 솔직히 지연 사태가 발생해서 10시간, 11시간 만에 지급받은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네.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계속 접속을 시도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지금 홀짝제를 했는데도 그래요? 네네. 제가 중기부 쪽에 알아보니까 네. 서버가 폭주해서 서버 증설 작업과 병행되다 보니까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가 뒷자리가 짝수라서 네. 내일 지급 대상이고요. 네, 오늘 같은 접속 지연이 내일은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그동안에 얼마나 좀 다급하게 손실보상을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오늘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는 몇 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받으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 또 이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못 받으신 분들도 대상이 아니게 돼서 못 받게 되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오늘 자영업자와 시민단체들이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손실보상금 네네. 대부분이 밀린 임대료를 내는 데 들어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네네. 지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저희가, 이 집합 제한과 금지 기간 동안에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들은 0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고정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대료와 네.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손실보상을 받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이너스 된 부분을 메꾸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다면서요. 네네네. 임대료를 연체 중인 자영업자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는 실태조사 참여 인원의 한 50.7%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는 매장도 4곳 중에 한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번에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임대료 그동안에 밀린 거 내는 대로 그냥 다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뭐 명도소송을 당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일 가장 시급한 게 임대료거든요. 지금 의장님도 서울에서 6년째 카페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임대료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작년과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는데요. 작년 여름까지는 솔직히 코로나 시작 초반이라 버틸만 했지만 본격적으로 4차 유행이 시작되고 방역 규제가 시작되고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저희 매장은 매출의 90%까지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결국엔 임대료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지금 그 전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신속보상 대상자 가운데 70% 네네. 이상이 카페하고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는 겁니까? 지금 뭐 피해 정도에 따라서 최소 예, 10만 그렇죠.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전체 지급액이 2조 4천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매장당 300만 원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정말 임대료를 내고도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임대료랑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또 누구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임대료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들어오면 네. 밀린 임대료 내면 남는 게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국회 12개 임대료 멈춤법, 그러니까 상가 건물 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국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국회 임대료 멈춤법과 강제퇴거 금지법 등 집합 금지 제한 기간의 임대료 부담을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분담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네. 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 예. 좀 아직까지는 좀 이런 게 좀 미흡하고요. 네. 그리고 임대료 멈춤법과 강제퇴거 금지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라는 캠페인에 좀 돌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네네. 정부가 임대료 일정 부분을 보장, 지원을 해주고 네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고통 분담을 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네네.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임대인들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임대인 쪽의 의견은 어떤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대인들 뭐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똑같습니다.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건물주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는 국가가 행정적 명령으로 영업의 시간을 제한이나 금지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에서 건물주가 분담해 주는 만큼을 국가가 직접 세제 혜택이나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야지 임대인도 설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정부가 코로나19 초기부터 착한 임대 운동, 그 임대인 네네. 운동 펼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볼 때는.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그 착한 임대인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임대료를 감면해 주신 착한 임대인도 계셨지만 네. 상당수의 건물주분들께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귀찮아서 안 해주셨고요. 귀찮아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구하는 필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100% 다 받는데 왜 이걸 귀찮게 해가지고 100% 다 받지도 못하고 네. 내가 이래야 되느냐.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건물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번거로운 일이 돼버렸네요. 예. 근데 지금 가장 시급한 자영업자 지원 정책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손실보상 외에는. 저희가 일단은 제일 주장하고 싶은 거는 대출이죠. 아, 대출. 네네. 그러니까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2년 가까운 시간을 기적과 같이 버텨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건 충분한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저금리로 대출을 네. 해주겠다. 중기부가 뭐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기는 한데. 예, 예. 뭐 지금 대출은 그냥 은행금리하고 동일하게 받는 겁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원금과 같이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아직까지도 영업 제한이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갚을 여력이 되질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대출 연장이라든가 상환 연장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행업계, 뭐 숙박업계, 전시, 뭐 공연업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손실보상 대상이 예. 안 됐잖아요. 지금 예, 지원 대상에서 예. 빠진 건데요. 예.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행과 숙박업계는 자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는데 네. 예,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손실보상금을 줄여서 고통을 분담하자고 한다면은 네.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 희생을 왜 자영업자에게만 분담시키냐고요. 아. 예, 자영업을 규제한 정부에게 네, 저희는 네. 모든 공무원의 임금을 10% 삭감해서 네. 사각지대로 보상을 못 받는 여행과 숙박업계에 저희는 지원해 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대책을 만든다고 하던데 혹시 얘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예, 중기부에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회의를 중기부 쪽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뭐 이제 대출을 못 받으시는 뭐
저신용자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지금 항상 지금 뭐 강구하고 있고 기재부랑 네. 협력을 해가지고 대출 방안을 좀 모색을 한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뭐 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부 쪽에서는 태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 자영업자 예, 예.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좀 손실보상이든 그 외에 지원 정책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자